동구 바톤 터치하는 거. 바톤 터치하는 거. 앞에서 한번 보여줘. 이거야! 배우한테 또 저런 걸 시켰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때부터 뭐 하는 거야! 쟤 잘한다, 근데! 이거 아, 동구도 들어올 때 주혁이 형 인형 쓰고 온 날이 너무 주혁이 형이라. 누가 봐도 주혁이 형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거? 이걸로 그냥 달아가잖아요. 손짓 하나가 그냥 주혁이 형이었어요. 이거 손짓 하나가 이거 하나가 딱. 그렇지, 이거 하나가. 그 나온다, 오랜만에 나온다고 머리. 내 헤어메이크 샵에서 다 받았는데. 메이크 다 받았는데. 아무, 이거 왜 했냐고. 아, 이게 뭐냐고. 이런 예우는 아니지. 미용실 나갔다 왔을까요? 갈 때도 이렇게 가는 건가요? 부츠까지 신었다고, 부츠. 다들 잘 있나? 네? 그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되게 약간 저기 뭐 아, 주혁이 형 다시 왔다. 세윤버가 다시 주혁이 형이다. 좋아. 아, 좋아. 좋아. 잘한다. 자, 연기 봐봐, 연기 봐봐. 아, 이게 주혁이 형. 주혁이 형이야. 건능의 주혁이 형이야. 야, 어떤 예능에서 솔직히 세 멤버 바톤 터치 하는 데까지 나와주냐. 있어. 그림밖에 없는 거야. 맞아. 그, 다 더운데 그렇게 와가지고 또 막 해주고 하면서 잘 쓰고. 아, 그게, 그거 자체가 이제 그 형의 어떤 그런 심성 자체가 이미 딱 보여주는 거니까. 어쨌든 새로운 멤버 오면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뭐 좀 힘들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처음 올 때 제가 이렇게 구태여야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세상에 제일 싫은 게 딱 두 개야. 어?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랑 냉탕 들어가는 거. 10도! 15! 야, 금융특집은 진짜 레전드였는데. 주혁이 형 레전드. 니코팅 패스. 니코팅 패스 나오고. 아, 이건 뭐, 무슨 패스? 니코팅 패스인가요? 정말 싸우시는 니코팅. 정신 세계가 이상하다. 얘가 그러고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몰래 딱 줬더니 그걸 가서 쏙 피우더라고요. 지가 담배를 폈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부터 정황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아, 진짜로? 후회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7시 10분경에 김주혁 씨가 담배를 폈다라는 김주혁 씨가 담배를 폈다라는 보고를 받고 1시 갔다 왔는데 담배 폈다. 뭔가 주혁이 형이 했다. 형이 제보했죠? 나 안 했어. 나 진짜 안 봤는데 뭐. 아유, 이걸 억지로 이렇게 하면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제가 나고 싶은 게 있어. 난 원래 담배 냄새가 나. 아. 굉장히 불리한 지금 직원이었어요, 방금. 자,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위험한 발언을 했어. 파이팅! 파이팅! 어! 아니, 형이 불어 형이 폈다며, 옆집에.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형이랑 나랑 주혁이랑 넷이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백이야. 잠깐 자백하신대요. 정말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그래, 형. 김제 신덕마을 갔을 때 어머니랑 사진 찍던 날
장터에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 노래는 샤방샤방으로 한번 해볼까요? 샤방샤방? 네. 예. 아, 정말 자신있다. 노래 주세요! 거기서 언니랑 사진 한번 찍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모자를 사보라고 돈이 없어요. 일단 그럼 2만 원을 빌려드릴게요. 이걸로 만들어야지. 찍기 전에 이쁘게 나오게. 어떤 포즈가 좋을까요? 엄마랑. 언니, 최대한. 아, 언니 잘 나왔어요, 그러면. 잘 나왔어? 응? 아, 2만 원. 양아들이네. 사람 진짜 말할 수 없이 좋은 사람 같았지. 너무 새끼라도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어떡해요. 1박 2일에 맏형 김주혁 씨의 마지막 녹화. 사실 그 형은 우리가 실패하는 걸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그건 당연히 울기 없기. 근데 그런 하나 모르세요? 울기 없기 또 진짜. 마지막 날도 우리 기억하는 게 주혁이 형 집에 가가지고 주혁이 형 깨우는 거였잖아. 딱 가는데 아, 이 방 이런 거 다 보면서 여전하네. 옛날 생각해서 봤어. 그대로 짜증나? 그때 그대로 형이 안 잡았을까 봐. 요거는 내가 또 이 추억으로 담아놔야 될 것 같아. 됐다. 되게 잘 나왔어. 다 자는.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도 딱 그냥 주혁이 형답게 딱 헤어진 것 같아. 주혁이 형이 이거 왜 그만두냐고요? 계속. 또 깔깔깔 무서워, 막. 계속 그러자. 아니, 이거 왜 나가냐고요? 왜 나가는 거야? 왜 나가는 거야? 설마. 근데 왜 나가는 거야, 형? 얘기해봐. 왜 나가는 거야? 왜 나가는 거야? 아, 왜 나가서 우리 힘들게 하는 거야, 지금? 왜 그만둬? 잘하는 거네. 왜 그만두는지 이유를 들어봅시다. 한 방에서 남자들이랑 여럿이 잘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애기들 같아. 나중에 놀러 한번 와야지. 그럼 되지 뭐. 가능해요? 가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뭐 또 말을 못하겠다. 더 고생해라. 고생해야 된다, 너. 아니, 내가 가야지 될 것 같다. 갈게. 맞아요. 네. 안녕. 수고했다. 에이. 내가 울어. 고생하셨습니다. 갈게. 갈게. 주혁이가 우는 걸 많이 안 봤거든요. 진짜요. 근데 1박이 마지막 그 잤다고 할 때 그 촌스러운 눈물이 그거는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1박이에 대한 그 애정이 남다르구나. 주혁이 형은 정말 그냥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뭘 보고 보니까 생각나고 이런 거야. 뭐 저번에도 사랑가는데 왜 그 우리 그 놀이공원 갔잖아요. 이상 그 아 그때 우리 저희 동물원. 네, 춘천 갔을 때. 네, 갔을 때. 그 갈 때마다 이게 있잖아. 자꾸 주혁이 형 얼굴이 있는 제 사진이 보고 이렇게 아무 표현을 안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냥 그럴 때. 되게 좀 이상해, 막.
여긴 두 번 왔네. 혹시 이때, 이때 맞아. 국제도. 많잖아요. 1박 형 2년 동안 하면서 찍은 것도 많으니까. 정말 그냥 전혀 관계 없을 때 그냥 툭 생각할 때 그런 때가 되게 많지. 1박 2일 촬영 올 때도 많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생각나서 막 뭐가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는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SNS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 몇 년 전 오늘 막 이렇게 뜰 때 보면은 또 얼마 전에도 또 솔직히 되게 힘들었던데 5년 전 오늘 해가지고 제 첫째를 안고 찍었던 주혁이 사진 딱 떴는데 와 그날은 진짜 와 아기를 워낙 주혁이는 아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 사진 딱 보면서 느낀 게 딱 그런 거예요 주혁이든 아기 낳고 같이 여행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 들면서 또 이제 뭘 말을 못 하겠더라고 해서 그냥 저 그냥 솔직히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도 그렇지만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가 워낙 좋아했으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는 오면서도 그랬고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네. 주혜가 너무 좋아했던 정말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정말로 행복했던 것 같고 주혜가 그 당시에 그게 가장 고맙고 감사해요 일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하는 건 아니고 또 뭐 금방 다 있잖아요 어차피 일주년 때만이라도 우리가 좀 향후 위해서 뭔가 좀 해준다라는 거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혁이 형을 추모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고 우리가 주혁이 형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난 이게 더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 유PD님은 네. 주혁이 형 문득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주혁이 형 유품을 정리를 다 하시는데 이제 모자들을 예, 제가 갖고 왔어요 모자 예, 예 정말 좋아했던 모자들을 가져오셨잖아요 다 주고 싶어가지고 하나씩 갖고 와 그쵸 예. 우리 유일용 PD 지금 모자가 주혁이 형 모자거든요 저거를 지금 아, 거의 맞아. 1년째 계속 쓰고 그래, 있어요 아, 주혁이 형이 정말 아마 주혁이 형이 바라던 모습은 그래도 되게 밝게 본인을 웃으면서 기억해 주길 바라는 형일 거라는 생각 이 제작진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혁이 형이 바라는 모습은 조금 더 본인을 재밌는 형, 좋은 형, 기분 좋게 우리가 형을 기억해 줬으면 주길 바랄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와서 지금 솔직히 이렇게 카메라들만큼 바꿔야 좀 솔직히 좀 좀 약간 어색하게 좀 그랬었는데 지금 주혁이 얘기 슬슬 톡톡 던지는데 보니까 반응들이 저쪽 분들이 반응들이 막 오니까 좀 얼마나 주혁이를 좋아하고 그렇게 여기서 얼마나 같이 가족 같았으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다들 흡족되시는 것도 보면은 그래도 주혁이가 많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공감할 수 있는 건 주혁이 형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너무 이 형이 보고 싶은 예 이유다죠 진짜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